새로운 방식을 한번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칸을 뚫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채우겠지만 선생님들도 제가 채우기 전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함께 여기에 무엇을 넣을지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보면서 전체 총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죠? 사상부터 쭉. 혹시 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강의를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냥 물통에 담긴 물과 같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있고, 그다음 물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있는 이렇게 통을, 두 통을 주고, 다섯 명씩 이렇게 팀을 짠 다음에, 가장 높게, 10분을 딱 주는 거예요. 10분 동안 물을 가장 높게 채운 팀에게 선물을 주는, 이기는 그런 경기를 시키는데, 어떤 팀이 이기겠습니까? 그죠? 이쪽 A팀에 있는 다섯 명은, 다섯 명 전부 다 물을 날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다섯 명은 세 명은 구멍을 막았고 두 명이 왔다 갔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서 B팀이 이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채운 지식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 네. 누수가 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 이미 쌓아놓은 지식들이 사라지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그렇고 그냥 복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 즉 개론에서부터 강론 2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유아교육 전범위를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말로 못할 것 같고 중요함을 넘어서서 그냥 이것 자체가 공부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상기한다. 그쵸, 너무 쉽습니다. 대화법. 자, 그 다음에 영원 영구불변의 진리가 있다. 뭐죠? 이데아. 여기에 대한 썰, 론. 자, 그 다음에 그 소유한 이데아를 상기시키는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뭡니까? 회상.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영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원론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실제한다. 실제. 그렇죠? 론.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교육사조로 가게 되니까 중세 신중심의 시대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 르네상스 인간이 중요하다. 예, 15세기 인문주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지났는데 이들이 완벽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사조가 나오는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움직임 뭐라고 합니까? 네, 17세기 실학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학주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파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 고전을 또다시 배우자, 진짜 잘 배우자. 근데 예전에 15세기랑 다르게 고전을 배웠는데 그거를 좀 실생활에 사용해보자는, 그죠? 초기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다음 사회에 필요한 신사가 되자, 로크죠. 네. 그다음에 실물의 관찰과 경험 및 실험, 이런 더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자. 또 합자연의 원리, 그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교육을 강조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죠? 인문, 다시 인간인 거죠, 이거. 다시 인문. 근데 인문적 실학주의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 그리고 감각이죠. 이 직관,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감각적 실학주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습을 타파하고 이성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정신을 깨닫게 하겠다, 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18세기의 계몽주의로서 로크와 루소가 있지요.